이건 무슨 사진이지? 우리 필승이 아닌데. 우리 필승이랑 엄청 비슷하네. 누구지?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우리 필승이 지갑에 이상한 사진이 있어서. 무슨 사진? 필승이 우리 사진 넣고 다니던데? 아, 아니 그거 말고 사진이 한장더 있더라고. 우리 필승이랑 닮은 사람. 아무래도 필승이 친아빠 같아. 필승이랑 너무 비슷해. 장 대표가 좋나 보네. 필승아, 왜? 왜안 자고? 어? 엄마랑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뭔데? 응. 오늘 나 낳아준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네, 장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요하게 줄게 있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친아버지 사진을 주셨어요. 친아버지는 한국계 미국인이셨고, 28에 등산 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구나. 필승아, 그 사진 우리도 좀볼수 있을까? 네. 와, 미남이시네. 필승이가 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어. 그치, 여보? 응? 그러지. 사실 마음 한구석엔 내 친아버지는 누굴까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엄마한테 따로 얘기 안 하고 장 대표님 만나서 미안해.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같이 일도 하는데 뭐. 너만 괜찮으면 엄만 다 고맙습니다. 그럼 두분 쉬세요. 저 올라갈게요. 그래. 얼른 올라가서 그래, 쉬어라. 자. 잘 자. 네, 주무세요. 사실 나도 필승이 생부 어떤 사람일지 무척 궁금했었어. 근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네. 응? 그러네. 안 그랬으면 우리 필승이 친아빠가 누구였을까 늘 마음 아렸을 텐데. 사진 준건 고맙네. 당신 오늘 뭐 했어? 쇼핑도 좀 하고 장도 보고 그랬어요. 아, 그래. 요즘 필승군은 어떻게 촬영 잘하고 있어? 장미의 집인가 하는 드라마 촬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잘하고 있나 봐요. 저도 요즘 필승의 얼굴 본 지가 꽤 됐어요. 꽤 됐어? 따로 본 적도 없고.
네, 따로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필승이도 바쁘고 제가 현장에 나갈 일도 없고. 아, 그래. 근데 그 속에 어떤 애기 사진이 있는 거야. 아니, 보석함 속에 애기 사진이 왜 있어? 왜 꽁꽁 숨겨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필승이 애기 때 같아서 선영이한테 보여줬더니 필승이 애기 때 사진 맞대. 필승이 선영이네 업동이잖아. 공 회장은 모르겠지만 수연이가 과거에 애를 낳았다는 소문도 있었다니까. 이건 빼박이야. 네, 잘하고 있나 봐요. 저도 요즘 필승의 얼굴 본 지가 꽤 됐어요. 마리노 오빠하고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나 약속 꼭 지킬 거야. 또 약속 안 지키고 가출하고 속삭이면 오빠 이제 마리한테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에휴, 실망해. 응. 오빠도 여기 묻었다. 어? 인사 잘한다. 어? 할머니! 아, 진짜! 우리 말이랑 필승군이 저렇게 지냈었나? 앉아. 응. 나 왜 불렀어? 아빠, 우리 마리한테 서운해. 응? 회사 근처까지 와놓고 이 아빠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아빠, 내가 회사 근처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긴 이 초능력으로 알았지. 에이, 뭐야. 아빠가 일정 끝내고 오는데 필승군이랑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던데 둘이서 팔짱까지 끼고서. 우리 말이 혹시 필승군 다시 좋아하는 거야? 다시 필승군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니야, 아빠. 필승이 오빠는 그냥 오빠야, 그냥 오빠. 아, 아빠도 참, 어떻게 오빠랑 동생이 결혼을 해. 아,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 오빠랑 동생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우리 말이가 혹시 필승군 좋아하게 된 거면은 필승군 만나서 얘기해 보려고 했지. 안 돼. 그런 말 할 거면 하지 마. 오빠랑 나는 절대로 안 되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 나 학원 늦겠다. 나 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 어. 감독, 나 다른 의도로 온 건 아니고 결제할 게 있어서 잠깐 온 거야. 대표님도 할 일은 하셔야죠. 일 보고 가세요. 전 내일 촬영 준비해야 해서. 동생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혼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나 사실 오랫동안 이혼 생각해왔어요. 구사장, 조용히 좀 알아볼 게 있어. 저기요. 저요? 아, 제가 그쪽한테 첫눈에 반해서 그러는데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요? 네, 핸드폰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내가 도준이 너 여자친구라고? 마리아, 아무한테나 연락처 주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막 알려줘? 나한테 반했대. 그것도 첫눈에. 친구라도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자친구 있다고 해. 나 남친 없는데. 그래도 있다고 해. 알았지? 그럼 나 지금 남자친구 생긴 거야? 어머, 은희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나 지금 매장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매장으로 올래? 그래, 이따 봐. 우리 애기, 우리 애교. 예전 모습 그대로네. 그대로야. 와, 애교야, 여기 정말 네 매장이야? 어, 우리 아들이 해줬어. 어머나, 세상에. 너 슈크림 먹고 싶다고 우리 가방 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아들 하나 당당하더니 그냥 APP그룹 사모님이야? 오마이갓, 너 개천에서 욕났다. 아유, 기집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 떠드는 건 여전하네. 근데 너 브라질에 산다더니 한국엔 웬일이야? 아, 마이 하스번이 베케이션이라서 한 달 동안 나와 있었어. 참, 너 수연이하고 한 집에 산다며? 너 시어머니, 수연이 며느리 고부관계로. 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딴 걸 물어, 새삼스럽게. 야, 이런 신기한 인연 흔치 않아. 정말 별나고 재밌잖아. 근데 네 며느님이신 수연이는 잘 지내고? 응, 잘 지내. 애는 몇 명이야? 딸 하나. 그래? 그럼 우리 딸하고 동갑이니까 결혼했겠네? 아니야, 무슨. 아직 안 했어. 어머, 서른 넷인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하긴, 요즘 결혼들 늦게들 하니까. 서른 넷? 아유, 야, 아니야. 우리 말이 아직 스물여덟인데 무슨 서른 넷? 예, 수연이 애가 딸 하나라며. 그럼 34시지 왜 28이야? 나 우리 큰딸 만삭이었을 때 수연이도 만삭이었거든? 뭐라고? 너 큰딸 가져서 만삭이었을 때 수연이도 만삭이었다고? 어머니야, 너 이거 확실해? 확실해. 그때 수연이는 날 못 봤지만 난 축복병원에서 분명히 수연이 봤어. 딱 봐도 내 배하고 비슷하게 불렀길래 어쩜 산딸이 우리 애랑 같겠다 싶더라고. 그 뒤로 우리 큰딸 생일일 때마다 수연이 애는 잘 크나 해마다 생각났다니까. 정말이야? 너 이거 진짜야? 어, 도대체 몇 번을 묻는 거야. 아무렴 내가 수연이 잘못 봤을까 봐? 어, 예. 뭐, 내가 지금 뭐 실수하고 있는 거니? 은희야, 지금 네가 한 말, 네가 본 거 이거 우리 공회장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내가 수연이 남편한테? 오 마이 갓. 어, 설마. 예, 애교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다 못 들은 걸로 해줘. 어?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 나 바빠서 나 이모 간다. 아이카, 웅이야. 마리는 28, 필승이는 34. 어머, 이번에 나이까지 딱딱 들어맞고. 그래, 필승이가 수연이 아들인 거 이거 빼박인 것 같아. 내 촉이 맞았어. 하지만 진정, 진정. 이번엔 정말 확실한 증거를 드밀고 밝혀야지. 괜히 잘못 말했다간 지난번처럼 나만 당해. 나만 미친년 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수연이 거야? 몰라 몰라. 둘 다 해보지 뭐. 선영아! 어머니! 저기 아무도 없어요? 누구세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우리 애미 지금 가게 나가고 없는데. 어머, 선영이는 이 시간에 가게 나가고 없구나. 근데 어머니, 제가요 이 근처를 지나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요. 어머니,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물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물 마시러 왔다고요? 어?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갔어? 물 달라고 그래 놓고는? 그냥 갔나? 어? 아니, 신발은 있는데? 아니, 물 달라고 그래 놓고 왜 거기서 내려와요? 아니, 그게 사실은요, 제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화장실이 급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화장실은 1층도 있는데 뭐하러 2층까지 올라갔을까 나? 이거 이왕 들고 나온 거 마실래요? 아니요, 어머니. 덕분에 화장실 너무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참, 아니 그럼 처음부터 화장실을 쓰겠다 그러면 되지. 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저 모양이야.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에휴. 엄마 나 다녀올게. 아 명동아 명동아 너 일로 좀 와봐. 이거 먹고 나가. 아 왜? 야 너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잖아.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이것 좀 먹어. 에이 나 바쁜데.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네 관리를 좀 해야지. 아이 알았어. 야 명동아. 아니 너는 글을 맨날 쓰는데 방송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아 몰라. 왜 그런 걸 놓고 그래. 아 정말. 아니 쟤는 왜 저런 고생길을 택해가지고. 아이고 저 고생을 하고. 아가씨, 백 대표한테 전해. 밥 잘 먹으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몸이 건강해야 장기도 튼튼하다고. 그리고 박도준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거기도 우리 애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백미자 어디 도망가거나 죽을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지? 갚을 거예요. 그 돈 다 갚을 거니까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꼭 갚아야 될 거야. 지영 씨,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독님한테 돈 얘기를 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사람이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는 없는겨. 박도라, 엄마랑 오빠랑 도준이랑 잘 부탁해. 지난번에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셨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랑 우리 오빠랑 우리 도준이 우리 가족 내가 구할게요. 아줌니. 그래, 지영아. 지가 공진단 대표 만나면 그분이 진짜로 빚 다 갚아준대요? 갚아준대. 다 갚아준대. 알았어요. 지가 만날게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너 지영아 잘 선택했어. 네가 우리 다 살렸다. 지영아 고마워. 고마워 내 딸. 너무 고마워. 고마워 지영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어, 그래, 구사장. 뭐라고? 결혼할 남자가 있었다고. 이름이 김상수. 알았어. 계속 좀 알아봐줘.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아니 뭔데 그래? 뭔데 또 이렇게 서슬이 시퍼렸어 들어와? 고모님, 제가 오늘 수연이랑 필승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모자 관계래요. 99.9999 어쩌고 뭐. 아, 나 정말로 확실하대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장수연과 고필승이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고모님. 고모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홍회장. 홍회장. 마리 엄마. 마리 엄마 당장 내쫓아. 당장 내쫓아. 아니. 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 좀 봐. 홍회장. 이것 좀 봐. 이거. 어?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 다녀왔습니다. 그 애는요? 공회장! 공회장!
수연! 안 돼. 나 정말 그 중요한 일이 있어. 얌전하게 그 아줌니랑 잘 놀고 있어. 나 얼른 갔다 올게. 나랑 진짜 약속하는 거지? 나만 두고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지? 당신한테 뭐였어? 빈 껍데기였나? 그 자식이 형수에 숨겨진 아들이었다고? 고피 쓴 저 자식 회사에 저대로 그냥 두실 거예요? 형이 못하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싹 다 정리할게요. 장 대표님이 회사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 회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